있다는 사실, 기름 한 방울 없이 따뜻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다 내려간 거지. 오, 샘도가 나오네요. 그럼. 진짜 이렇게. 샘통이라 불리는 이 샘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져도 얼지 않는 데다 사계절 내내 13도를 유지하고 있어 고추냉이한테는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정말 보물샘인 거네요. 어, 보물샘 맞네요. 그러면 이 물이 여기서만 고추냉이를 키울 수 있는 비법인 거예요? 그렇지. 이게 물 온도가 항상 거의 같아. 그런데 사계절 내내. 그럼. 근데 이게 15도가 온도가 15도가 되게 되면 비염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 고추냉이 또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그렇지. 물이 뜨거우면 안 되지. 미네랄이 풍부한 안반수라 무농약으로 키워도 잘 자라는 고추냉이. 입소문을 타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군주묘를 받아갔지만 철원만큼 성공한 곳은 없었다고 하네요. 네. 한 200년 같아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저 이번에 테이블 나가면 또 와서 또 달라고 그리고 밀정이 나는 땅을 가진 사람은 또 그럴 거야. 그거 부르면 안 돼. 그거 부르면 안 돼. 이거요? 바꾸고! 한 개만 되는 거잖아요. 천혜의 환경에서 자란 고추냉이. 아직 진짜 보물은 구경도 못한 셈인데요. 아, 보일듯 말듯 서서히 고추냉이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이게 근경. 바로 요거 이 고추냉이의 뿌리줄기 근경입니다. 원래는 1년 6개월 만에 수확하는 고추냉이인데요. 올해는 주문량이 밀려 있어 서둘러 수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키로당 이제 15만 원. 키로당 15만 원? 그럼 요런 거 하나는 얼마나 되죠? 한 15,000원 정도. 그거 이야. 하나가요? 아, 이거 하나예요? 네, 큰 거 같아요. 아무나 못 먹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농한기 소득치곤 꽤 높은 거 아닌가요? 아니 울퉁불퉁 못생긴 줄 알았는데 씻고 보니까 탐스럽게 생겼네요. 네, 주로 호텔이나 고급 식당으로만 나가는 귀하신 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만 냄새가 넣는 전혀 매울 것 같지 않은데 이게 그렇게 매워요? 조금 드셔보시겠어요? 네. 어, 에이, 요 정도보다는 더 드셔야죠. 이게 좋은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오늘 그렇게 다 하셨는데. 요 정도쯤이면 먹을 수 있죠. 저걸 욕심내시는 거예요? 네. 혹시 이번에도 그냥 무음악 같은 3초 후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단맛, 쓴맛 다음에 퍼지는 매운맛. 이번에도 고추냉이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어우, 정말 맵더라고요. 저는 고추냉이 하면요, 이렇게 갈아서 먹는 그 와사비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요리가 되나 봐요. 아, 네. 일본에서는 먼지 출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100여 가지 이상의 음식에 그 고추냉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출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 장아찌를 조림을 해서 오래도록 보관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장아찌를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소금물에 절인 고추냉이 잎 위에 양념한 간장을 골고루 부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물을 넣고 살짝 끓여주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장아찌도 먹네요. 향이 진한 고추냉이는 냄새 잡는 탈취제라 불릴 정도로 음식의 잡내 제거에도 최고인데요. 돼지 주물럭과도 찰떡궁합이겠죠? 이 매콤한 맛이 오히려 개운하겠어요. 네, 맛있더라고요. 또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 회도 있네요, 언니. 신선한 고추냉이의 매운맛은 15분 뒤면 사라지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갈아야 제대로 음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딱 보시면 진짜 우리가 그 봤던 초록 색깔의 그 와사비라고 우리 했던 그게 딱 이게 보여요. 어우, 향도 좋다. 회를 고추냉이와 함께 먹는 이유도 살균은 물론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우, 회랑 먹으니까 매운 고추냉이도 살살 녹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거 부르면 진짜 웃어. 어머, 와사비가 코를 톡톡 쏘면서 어머, 맛있네요. 지금 뭔가 굉장히 비싼 일식집에 와서 제가 지금 회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이 고추냉이 때문에 또 그렇게 느껴지네요. 고추냉이의 효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운 성분이 혈류를 왕성하게 해주고요. 몸에 들어온 이물질도 해독해준다고 하네요. 이게 몸에도 좋고.